선생님이 5형식을 쓸 때요. 5형식을 쓸 때, 크게, 이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죠. 그죠?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는데, 너희들이 영작을 할때 5형식의 영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일단 요거로 구분을 하세요. 들어가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일단 일반 동사와, 뭘래? 사역 동사. 또는 지각 동사. 내가 뭐라 그랬죠? 투부정사 쓰고, 여기는 뭐 쓴다 그랬었지? 그렇지, 원형 부정사 쓴다 그랬지. 두개다 똑같은 부정사라 그랬죠. 자, 지금 expect 같은 거는 기대하다라는 뜻이야. 기대하다. 그가 우리 파티 오기를 기대했다라고 그랬어. 얘를 영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5형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희들이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만은 일반적으로 5형식에서는 해석을 할때이 목적어를 지금 세근이 흰자 나왔어. 그래서 공표형 보여줬어. 자,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해석해주면 편해.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편하단 말이죠. 그가 우리가 파티에 오기를 기대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니? 그는이 주어져. 자, 은희야, 네가 얘기해봐. 동사는 뭐지? 기대했다. 목적어는? 지금 이거 잘 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잖아. 그지? 근데 목적어를 뭐처럼 해석해준다고 그랬어? 주어처럼,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그 목적어가 뭐겠어? 그렇지, 우리가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럼 파티에 오기로는? 그렇죠, OC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영작을 시작해볼까? 불러와. He expect. 그렇지, expected. 아,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expected, 그 다음, us.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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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컴, 컴 파티야? 컴더 파티야? 그렇지, 컴투더 파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먼저 5형식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 자, 2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해봐. 주어는 뭐지? 나. 왔다가 동사. 목적어는?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뭐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얘 뭐야? 형, 아, 미안해. 언니. 언니. C. 그렇지. 지각동사, 오감 관련이잖아. 그지? 자, 지각동사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띵동, 띵동, 띵동. 이거 뭐야? 원형부정사는? 뭐지? 원형부정사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뭘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투부정사에서 투만 빼고 원형형 투만 쓰면 되는 거죠? 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봐. I saw 한 소년형. 그건 그 소년, 한 소년. 어떤 소년, 한 소년. 그거 말고, 뭔 말고. 어보이. 보이. 나. 엔터. 그렇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머지 못한 부분은 마무리 줘. 맞지? 오케이. 또 어디 어때? 좀 이해됐어? 이해됐다 했으니까는 너도 한번 해보자. 그치? 자, 너는 연타라면 그러니까 너는 3번 해보자. 주어가 뭐야?
teacher. 대학 teacher 할게. 아니, 일단은 넘어갈 거야. teacher. say. 지금 말씀하셨다잖아. 말씀하셨다. said. 보통 여기서 told 쓰는 게 좋아. 또 문장을 부족할 수도 있어. told. 자, 그럼 가지. 사회동사, 직업동사는 다 일반 동사 실패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할게. 맞지, 투 컴플릿. 쓰기 귀찮아. 투 컴플릿 더 리포트. 어는 안 되죠. 알겠어? 자, 여기서 teacher 그러면 그러니까는 my teacher. 알았지? My teacher told me to complete the report. 알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재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목적격 부호에 to 부정사 쓸 것과 원형 부정사 쓸 것을 쓸 것만은 앞에 나온 동사를 보고 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을까? 오케이? 알아들었어? 묶어나게 알아. 자. 그렇다면은, 챕터2로 넘어갔어. 뭘 좋아. 챕터2로 가서, 현재 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를 할 건데, 현재 완료는 선생님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설명을 쭉 할 거예요. 현재 완료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괜찮아. 설명 한번 들었었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듣긴 뭘 들어. 너는 지금 처음 듣는 거지. 전혀. 과거 시제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했지. 현재 시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과거 시제를 배웠지. 너는 현재 완료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뭔 소리야. 참. 현재 완료는, 미리 얘기하자면요. 학교 문법 시험 문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내요. 이제 이 현재 완료 가지고 문제 내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문제 내기도 솔직히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이 많아. 현재 완료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하게 돼. 현재 완료가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은 다음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쓰세요.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그 용법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법으로 해당되는 문장의 유형들은 솔직히 몇 문장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설명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보면 알게 돼.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말이다.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완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너희들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너희들이 스피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회사에 취업하려면은 스피킹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 현재 완료를 실제로 영어권의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이 현재 완료를 정말 잘 구사하거든요. 모은 거니까. 근데 이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현재 완료를 잘 구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말을 쓸데없이 더 많이 하게 돼. 귀찮게.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이 현재 완료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네 학교 내신용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스피킹을 하고 블라블라 떠들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적인 그런 딱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일단 현재 완료를 이해하기가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유는 간단해. 이 현재 완료라는 문법은 우리나라 국어 체계에는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 어느 책임이 있나요? 아니, 바다 건너 쪽발이들도 없고요. 이 동네 짱깨들도 없어요. 그 어떤 영어, 그 어떤 언어를 뒤져봐도 현재 완료라는 문법은 없어요. Only 영어만 갖고 있는 문법이에요. Only 영어만.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현지 활동을 되게 아름다운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 되게 효율적인 언어야. 효율적인 문법이야. 그러니까 이 현지 활동을 하는데 너도 이 현지 활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오 효율적이냐고 깨닫게 될 거야.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대로 선생님은 설명을 안할 거예요.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 너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서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미국에서 한 5년 가까이 지냈었는데,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래요.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사실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막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제 막, 현지 활동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친구가, 에이 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뭔가 잘못되면 짚어주더라고. 그러다가 이거는 현재 완료의 그 결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요법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나를 정말 진짜 정말 속된 말로 뭐 이런 병신이 다 있어라는 눈빛이었어. 그런 눈빛을 내가 제가 3초 정도 쳐다보더니 그러면 막 이러지만은 한 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쉽게 풀이를 해주더라고. 근데 10년 가까이 공부한 내 영어가 개인 5분의 설명에 그대로 다 무너져 내버렸어. 그 당시에. 아, 이게 참 문법은 어쩔 수 없이 문법이구나. 이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지. 모든 문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현지완료 같은 그런 어법에는 솔직히 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뉘앙스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에도 똑같이 그때 나한테 일어났던 5분의 기적을 토대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니들한테 얘기했었지.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현재 완료하고 연결되는 시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제가 뭐라고 했었어? 현재 완료하고 연결지어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제가 있었다고. 그렇지. 과거 잘 기억하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야. 과거 시제야. 현재 완료를 이해하려면 과거 시제하고 붙여가지고 같이 설명하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 현재 완료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몇 번씩 배워봤을 거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누른 다음에 여기가 과거고 이쪽이 현재. 어지간한 문법책대로 보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칠해져 있지. 일반적인 문법책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냐고. 그 말뜻이 말하는 게 뭐야? 뭐야? 모르겠어. 은유는 몰라요. 세아, 잠깐 세수하고 올래? 정신 차릴 수 있겠어? 나 혜연이 어떻게 생각해? 제발 놀래게 하지 말고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줘봐. 질문도 모르겠어? 다시 얘기해 줄게.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모르겠어요. 뭔데?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게 현재 원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하냐면요. 일단 정의에 대해서 먼저 까놓고 시작을 하면요. 얘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상한 거 하는 거니? 자, 현재 완료는 너희도 알다시피 어떻게 쓰니? 뭐 플러스 뭐로 하니?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뭐야? have 플러스 뭐야? have 플러스 동사어고? pp. 그래, pp. pp가 뭐죠? 그래, 과거분사. 자. 지금 너희들은 이 have plus pp라는 걸 봤는데 현재 완료에서의 포인트는 이 pp예요.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 이 발생한 일의 의미가 중요해. 이 발생한 일의 의미가 뭐냐면, 즉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과거 분사, 발생한 일. 즉,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완전하게 너희들이 이해하시도록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현재 완료의 정의는 과거 분사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발생한 일이 뭐냐면 이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 이 과거 분사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 말하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라 그랬어. 이게 현재 완료의 정의예요. 자, 그럼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졌으니까 이제 뭔가 이해는 됐겠지만은 한번 실전으로 뛰어봐야 되겠죠. 이게 뭔 말인지 보기 위해서는. 자, 요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거예요. 빨간색은 일반적인 과거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현재 완료야. 자, 빨간색으로 문장을 이렇게 쓰겠어요. I lost my wallet. 아, wallet 너무 힘들까? wallet 무슨 뜻이지? 저 말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I have lost my wallet. 자, 그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나? 자, 위에 거에서 해봐. 근데 지금 I lost my wallet. 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거. 난 지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었다? 뭐야? 잘 모르겠어. 난 나의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본인은 모르겠어요. 쟤는. 아, 야, 지금 생각 좀 해, 기적분. 뭐 전염병이냐? 생각해봐. 아니, 내가 뭔가 머리라도 빌려보라고. 너희 생각해봐. 영어 쓰는 애들이 또라이야? 이거 설마 똑같은 뜻을 이렇게 굳이 로스트와 해벌로스트를 구분해 지었겠어? 아니잖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를 구분해 지었겠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뭔가 다른 방면으로. 한국말로는 솔직히 얘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긴 일이 현재완료로 쓰여져 있는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잖아? 어, 문장이 더 길어져. 문장이 더 길어지게. 자, 지금 얘는 그냥 위에 거는 I lost my wallet은 내가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맞아요. 근데 밑에 거는 솔직히 내가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안 돼. 그것도 아니야.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뭐 뻥같은 소리야. 자,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과거 시제가 이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돼요. 과거 시제의 특징이 뭐였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이다. 자, 한번 얘기해봐. 아무나 얘기해봐봐. 뭘 펼쳐서 보십니까? 그냥 얘기를 해야지. 과거 시제의 특징이 뭐야?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야. 또는 역사적 사실. 자, 이 특정한 시점이라는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우리가 넣기 전에는. 지금 봐봐. I lost my wallet이라는 이 문장을 봐봐.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언제? 라고 물었을 때 알 수 있니? 그럼 이 지갑 다시 되찾았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냥 지갑을 과거에 한 시점에 잃어버렸다 말밖에 알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이 과거라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게 어떤 시점인지 알고 싶으면 과거 시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런 걸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랬지. 부사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랬다.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예스, 만약에 얘가 어제라는 시점이 되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yesterday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yesterday가 되는 거야. 이게 안 써져 있으면은 얘는 yesterday가 될 수가 없지. 알겠어? 과거 시제는 내가 잃어버렸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거 시제. 자, 그럼 현재 완료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해 봅시다. 발생한 일, 즉 뭐라고?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PP에 해당하는 게 뭐죠? 어째 로스트예요. 자, 로스트 뜻이 뭡니까? 잃어버렸다요? 과거 분사잖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lose. 잃어버리다. lost. 과거야. 잃어버렸다. 과거 분사 lost. 과거 분사가 품사가 뭐라 그랬어? 형. 과거 분사 품사가 뭐라 그랬어? 동사야? 과거 분사가? 생각나, 너 저번에 네가 대답했었는데. 분사의 품사는 뭐야? 분사는 뭐랑 똑같아, 역할이? 분사가 명사야? 분사가 부사야? 그렇지, 형용사야.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면은 해석이 어떻게 끝나야 돼? 뭐뭐 하는 인수로 끝나야 되지. 그럼 잃어버렸다 해서 과거 분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린. 잃어버린. 얘는 잃어버린이라는 의미야. 자, 그럼 잃어버린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말하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I have lost my wallet and lost. 잃어버린이 말하는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그럼 내 지갑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직도 못 찾았다는 얘기다. 즉, 이 말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갑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라는 얘기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지금, 아, I have lost. have라는 거 단어나 딱 들어가만으로, 아, 이 친구 지금 지갑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철핀적이야, 어지? 말 두 마디 했고 한마디로 끝나버렸으니까. 이게 현재 완료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너희들한테 샘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은유야? 이거 먼저 씻어. 거야? I have lived in Seoul. 그렇지.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다. 왜냐면은 리비드가 말하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응, 좋았어. 그 다음에 누구니? 이거는 자, 휘니쉬가 말하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지. 휘니쉬 뜻이 뭐야? 휘니쉬의 뜻이 끝냉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말하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보겠어. 끝냉이라는 이 말이 말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 가면 되나? 그럼 진행형이 아니지.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야. 동작이 완료되면 의미하는 거야. 완료잖아. 그건 뭐야? 그래, 언제 끝났다는 거야? 그래, 말하는 지금 끝나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 만약에 have를 빼버렸어. 과거하고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져. I finished my homework. 그럼 언제? 물어야 되지. 2시간 전이야? 1시간 전이야? 일주일 전이야? 지금이야? 알 수가 없지. 근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그러면은, 아, 지금 끝나 있다고. 이해했어?
과거 분사의 의미가 말하는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준다는 거야. 이거는 She has gone to New York. 아니, 또, 바로 똑바로 얘기해. 그, 여야. 아, 근데 이게 병원적이다. 미친다. 자, 봐봐. 건이야. 미국에 갔다. 자, 건이 뭐야? 이 과거분사의 의미가 뭐야? 고, 왠지 건이야. 가다, 갔다, 얘는 뭐야? 간, 가버림. 사라진, 가버림. 그럼 뭐야? 이 가버림이 말하는 지금 여행력을 말하고 있어. 그럼 뭐야? 그럼 그냥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그것이 뉴욕이다. 여기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요거는 어떻게 될까? Has bought this book. 네 명이서 다 같이 돈을 받다 보는데. 지금 막 샀다. 딴 거는. 없어? He has bought this book.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애매해지는 대목이야. 지금 얘는 현수가 말한 대로 이 책 지금 막 샀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얘기를 쓸 수 없을까? 아니야, 문장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 난 이 책 산 적이 있어. 얘기를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현재 완료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야. 알겠지만은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막 이런 식으로 뭐 다음과 똑같은 문법을 쓰인 것을 문제내잖아. 그걸 이제 문제를 그렇게 막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문장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 아시겠어요? 지금 위에 세 개의 케이스 같은 거는 딱 떨어지는 케이스야. 근데 보문처 같은 건 솔직히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되게 애매모호죠. 알겠어? 자, 아, 일단 요거 필기하세요. 요거 필기하시고요. 다요? 어. 예문은 안 적어도 돼. 요 위에까지만. 위에까지만 적으시고요. 몇 개 더 해보고 나서 본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나 진짜 왜 이렇게 필기를 싫어해? 공부의 덕목의 제 1자. 귀찮아하지 말고. 젠장? 제가 찾지 마. 그냥 천원밖에 안 돼요. 천원 오가오니까 천원 안 돼요. 아, 정말 진짜 이유를 부시겠다. 현수가 우리나라 그 집에 계신 저가 잘 쓰는 거였어요. 진짜 입안에서 그 집에 진짜 세일러들 그런 다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아니 이제 아, 정말 진짜 좋아해. 아, 정말 잘 쓰는 듯해 이거. 뭐 생각 안 하시고. 저 필기의 모험이야 저거. 내가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 저게 정상이야. 알았어? I lost my woman.
저거 다 가지. 맞는다. 학교 선생님 핑계하면서 저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핑계 쳤다. 애들 사부터 해보거든. 저거는 한번 보야 하는. 미래가 어떻네. 심지어 다 맞은 애들도 뭐 핑계 안 하고. 학교에서 공 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니? 네. 야, 9시부터 수업 시작해가지고 너네 4시에 끝나. 오늘 오늘 학교에서는. 장난해? 네. 아니요. 학교에서 수업 전에 수업 듣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배운 거 복습만 해도 공부가 얼마나 진짜 많이 되는 건데. 그래. 자, 가져왔어? 너 그만 떠들어. 저 되게 열심히 놀거든요. 도훈아, 이번 시험에 40점 이상 오르면은 너한테 플루스를 부를 수 있는. 40점 이상 어떻게? 네? 오를 수 있지 않니? 100점 받으라고. 40점 뛰면 100점 받으라고. 됐어. 가져갔니?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난 저 책을 읽어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오케이. 맞는 해석이에요. 또. 나 이 책을 지금 막 다 읽었다. 나는 이미 다 읽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프레임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딱 이 문장 하나만 놓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용법으로 쓰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앞뒤 문장에서의 뉘앙스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꼴랑 이 문제 하나 딱 던져놓고서 다음 미치는 공부가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서 이걸 예시문으로 줬다, 이런 예문을.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희상이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딱 떨어지는 걸로 나와야 돼. 피니시 같은 거. 피니시 봐. 끝내다. 완료잖아. 완료잖아. 알겠어? 동작이 완료되면 딱 확실하게 암시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she has been there. 선생님 뭔가 안 듣다 보셨냐? 뭐야? 모르겠어. 은유. 모르겠어요. 도나? 지금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멸하고 있는데 너 지금 악력을 닦고 싶니? 앞에 안 보여가지고. 오케이. 이거 해석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때는 그녀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야. 자, 봐봐. I have seen him. 본 적이 있다. I have heard this song. 그것이 들어본 적이
응?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이 보여? 지금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딱 해석이 된 얘네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여? 그건 완료의 경법, 이 지금 이 과거 분사에서 어떤 공통점이 보인다는? 이게 목적 없어. 얘네들은 목적 없었냐? 자, 현재 완료에서 경험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보통 과거 분사가 지각이나 감각 분사의 분사형태. or, en,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진 해석이 경험이야.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딱 떨어진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예문 것이다. 그냥 안에다 적어놓으세요. 참고사가 보통 말해주게 되면은 I have read the book 이런 걸 쓸 때 나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혼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have하고 read 사이에다가 뭘 써주냐면은 already 같은 걸 써줘요. I have already read the book. 나는 이미 이 책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다 적었나? 다 적었으면요. 적으신 분들은 책들을 다 덮으세요. 책들을 덮으세요. 자, 넉넉한 표정을 하고 있는 누구나 현재 완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현재 완료를 공식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have 플러스 pp죠. 자, 이 have 플러스 pp야. 그러면 이 have 플러스 pp를 이용해서 현재 완료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봐봐. pp가 뭐라고 그러지? 과거 분사. 현재 완료의 정의는 뭡니까? 과거 분사의 정의. 과거 분사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현재까지 뭐? 뭘 미쳐? 미쳤어? 뭘 미쳐? 네,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어떻게 돼?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이야? 뭘 봐! 'I have lost my wallet. Lost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 그럼 뭐야?
나는 지금도 지갑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지갑이 없다. 그럼 지금도 지갑이 없다는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야? 결과잖아, 결과. 아... 현재 완료의 정확한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해요.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로 인해서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알겠어? 그까지 다 묶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완료의 정의는 고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50% 이상은 다 기억하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들. 그것이 현재 완료의 정의다. 알았어? 네. 또 다시 얘기해. PP가 PP의 뭐가? 과거분사의 뭐가? 의미. 과거분사의 의미가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 오케이. 도저히 뭐라고? 현재 분사하고 뭐가? 해부 플러스 현재 분사야? PP의 의미가 PP의 의미가 결과다. PP의 의미가 세야 나 뭐라고? 그렇지.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 그게 현재 완료의 정의.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보통 이런 경우는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100% 단정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였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뭐야? 그러니까 뭔가 해본 적이 있다. 즉 경험으로 우리가 단정짓고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다고 했지. 지각동사나 강력동사가 쓰였을 때. 그렇지. EN으로 끝날 때, 뭐 SING, BING 이런 식으로 끝날 때. 그럴 때는 경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책으로 갑시다. 책을 펴주세요. 자, 책에서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쭉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현재 완료로 배우는 거는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다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조금만 더 설명하고 브레이크 타임 줄게요. 아시죠? 드디어 브레이크 문화라는 표정이구나. 자, 봐봐.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과거일이 현재와 연관이 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고 그랬는데 너무 말을 이상하게 풀어 설명했죠? 아까 내가 말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PP의 의미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들. 자, He turned on the TV. 그는 TV를 켰다. 자, 포인트는 뭐야? 그렇지, 현재 TV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언제 켰는지도 몰라. 알겠어? 하지만 he has turned on the TV. 그럼 뭐야? 그렇지. 이 켜진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TV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I broke my glasses. 나는 안경을 빠겠어요. 지금 상태 모르는데 I have broken my glasses. 지금도 빠개진 상태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현재 완료가 여기서 이제 도형이 다시 한번 필요해지는데, 아까 너희들이 필기한 거, 요거 봐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특정한 어떤 시점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 말하는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기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간의 의미가 강했죠. 이거는 시점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시점이라는 게 뭐야? 어느 하나 특정한 딱 정지되어 있는 그 어떤 시점인 거야.
기간은 뭐야? 쭉 이어져온 시간의 흐름이야.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걸 봐봐. It has slowed a lot last week 그랬어요. Last week가 뜻이 뭐예요? 지난주라는 거는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완료와 시제가 같이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현재 완료 시제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이 특정한 시점은 반드시 뭐랑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과거 시제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정한 시점은 뭐랑 같이 쓰인다?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인다. 현재 완료는 특정한 시점하고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는 부사구. 즉 다시 말해서 특정 과거 시점의 부사구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뭐가? 자,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for이 있고요. since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현재 완료랑 거의 스토커를 하듯이 현재 완료가 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for 같은 경우는 너희도 알겠지만 기간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의미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자, 기간을 나타내고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는 뭐죠? since는? 뭐뭐 이대로라는 뜻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얘도 아, 잠시만 이 친구도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의미는 뭐뭐 이대로 라는 뜻을 가지고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끝인가? 추가로 들어갈 게 있을 거야. 그게 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이 기간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와,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것 같아요. 기능이나 기능이나 다른 것들이잖아요. 자, 이 기간, 아, 지금 잘했어. 기간이라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이 기간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숫자를 이용한 기간이에요. for 3 days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for 3 days. or a week.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을 쓸 때 for를 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떨까? 지금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For the summer vacation 이라고 어떻게 될까? 알지? 이렇게 하면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for를 이용한 예문으로 현재 완료를 쓰면은 I have played soccer for 2 weeks.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For the summer vacation이 아니라. 알겠어요? since가 여기서 완전 중요해지는데, 이 since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면은, since 다음에는, since 다음에는, 첫 번째, 특정 기간이 나와야 돼요. 자, 특정 기간이라는 게, 아, 특정 기간이 아니라, 기간 쓰면 안 돼. 큰일 났다. 특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예를 들면은, since 1950, 이런 식으로. 여기서, 1950년 이래로. 오케이? Since the last summer vacation. 지난 여름 이래로.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이 같이 나와줘야 돼. 혹은 since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절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주의사항이 이때의 동사는 반드시 과거 시제여야 돼. 그래서 너한테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since I
was young. I have studied English. 자, 이거 의미 어떻게 될까요? Since I was young, I have studied English. 도나, 해석해볼까?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 나이스. 지금도 배우고 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since하고 for은 현재 완료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같이 붙어야 되는 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써도 되지만 쓸 때는 for하고 since는 고정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휴지 끝나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어요. 적으세요. 저 yet 좋아요. 너무 좋으시 당연히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필기를 붙여놔야 할까? 어? 그 손은 안 아프게 마사지를 해줄까? 내가? 안 아프게 마사지를 해줄까? 예, 선생님 근육 수준이 없어가지고 던져줄까? 어? 선생님 벤치프레스 86kg 되니까 아유 너는 던질 수 있겠다 너 던질 수 있겠네 키는 상관없어 몸무게니까 몸무게 몇 킬로야? 난 65kg 나올 것 같은데 그건 50몇 킬로야? 너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해줄까? 해줄까? 여러분 형들 나한테 이거 당하면 되게 부끄러워 하더라고 자존심 상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막 이러는데 학생들 다 적었어? 네. 문제 왜 있어? 됐어. 자, 그러면은 자. 다들 책을 덮고 방금 전에 한 거 다시 한번 루이야 현재랑 같이 쓰이는 방금 전에 한 거 이 녀석 누구죠? since for 자 for 단어는 뭐가 나온다고? 특정 기간? 특정 기간 그냥 기간만 넣어도 돼 특정은 빼도 돼요 기간 그 기간을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돼? 저기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맞았지면 for last weekend 배틀 됐어 뭐라고? 모르겠어요 뭔가 말하고 싶구나 그래 현수 숫자 그렇지 숫자가 나와야 된다 잊지 마 for 3 days for a week, for two weeks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야만 올바른 표현이라고 했어요 도우냐? for 말고 또 뭐가 가능하죠?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는 거? since 자, since 다음에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형 형? since 다음에 기간이야? 기간이면 시간의 텀을 얘기하는 거야 국어잖아 국어 영어가 아니고 국어 기간은 시간을 타는 어떤 딱 한 점 기간이 아니고 점 무슨 점
무슨 점이야? 기간은 시간을 터물리게 하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터물리게 하는 거고, 점. 아니, 내 말을 들어. 점인데 무슨 점? 타임점이잖아, 타임점. 뭐가 아는 아야, 임마! 타임점. 왜, 시, 뭐? 시간점? 왜, 시죠? 시간점이라니. 특정 시점.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1950년, 딱. 뭐, 그런 식으로 딱 어떤 특정한 시점 같은 것들. 자, since 다음에 주어동사의 절이 올 수 있어, 없어? 세연아, since 다음에 주어동사 절이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방금 전에 적었으니까. 그때의 동사는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맞아요. 정신을 차려. 네. 자, 책으로 다시 가봐. 시끄러, 임마! 자. 밑으로 내려서요. 현재의 형태 보세요. 해부 동사,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거야. He has lived here since 2010. 2010년부터 여기에서 살았다. 지금도? 그렇지, 살고 있다. He has not missed the last bus. 자, 그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놓치지 않았으니까, 버스에 탄 거겠죠. 지금, 그래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이 동작의 완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Has he claimed the living room?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의 뜻이 뭐야,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야? 이 현재 원래 얘기. 그럼, 그래서 청소했어? 이거를 너희들한테 과거 시제하고 엮어서 얘기하면 좋다고 그랬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 아,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더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너네 간단하게 제인이 있어. 그럼, 야, 너 제인 봤어? 영어로 해봐. 제인 봤어? 과거잖아. 제인 봤어? 과거로 물었지. 근데 누가 왜 나와, 임마? 해주유? 해주유? 윤대 해수야? 해브. 제인? 제인. 자, have you seen 제인? 지금 주유라고 얘기했어요. 현수가 제일 처음에. 아마 기주유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야. 다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야. Did you see Jane? 라고 떠올랐을 거야. 지금 현재 완료를 잘 못 쓰는 사람들 흔히들 저지른 실수가 아까 내가 과거 시제가 언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현재 완료는 알 수 있지만 과거 시제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만약에 Did you see Jane?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돼? 내가 현수한테 이렇게 물었어. Did you see Jane? 그랬어. 그럼 현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언제?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너 오늘 제인 봤어라는 식으로 묻고 싶다면 과거 시제를 썼을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줘야 돼? 특정 시점에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Did you see Jane toda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현재 완료했으면 한 방에 끝나지. Have you seen Jane? 이러면 today 굳이 쓸 필요 없겠지. 이건 뜻 자체가 뭐야? 아까 EN은 뭐라 그랬어? EN. EN 들어가는 거 뜻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경험. 해석 어떻게 되지?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러면 Have you seen Jane?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Jane 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야. 뭐 말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니? 오늘이 포함되는 거잖아.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Has he claimed the living room? 그랬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 하지만 경험은 아니지. 그럼 여기에는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이 말 뜻은 뭐야? 청소가 말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의 청소를 묻는 거잖아. 알겠어? Has he claimed the living room? 그러면은 거실 청소가 끝났어?
항의 되는 사람은 지금 끊다 이라고 보는 거지. 만약에 이걸 과거 시제 쓰면 어떻게 돼? 같은 뜻을 가진 과거 시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Did? 어떻게 하면 돼? Did? Cleaned가 아니지. Did he clean? 끝이야, 그럼? 네. 그렇지, today가 들어가줘야지. 알겠어? 네. 또는 now. Did he clean the living room? 아, now는, now 큰일 안 되네. now는 큰일 안 되네. now는 안 되네. Did he clean the living room to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한 시점을 넣어줘야지 이게 쓰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나는 2km를 걸었어. I have walked 2km. 말하는 지금까지 2km 걸었다고. 오늘 내가 충분, 그러니까 시점부터 말하는 지금까지 내가 충분 교류관에 몇 킬로다? 2킬로다. 자, 그 다음에 Carl has worked as a lawyer for 5 years. 이거 꼴 나왔죠? 기간 나오고요. 그죠? 기간.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됐어? 변호사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She has never bought. 이거는 무슨 의미? 여기서는 책을 산 적이 없다. 뭐 때문에? Never. Ever, never 들어가면은 뭐뭐 해본 적이 있는 뜻이죠. 경험이 되는 거. 추가로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또 never ever. 아까 적은 거에다가 been, 그 다음에 지각 감각 거기다가 추가로 ever나 never가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뭐뭐 해본 적이 있다는 뜻이 된다라 같이 적어주세요. 됐죠? 자, 문법 문제인데, 3, 4, 5만 빨리 풀어봅시다. 3, 4, 5만. 3, 4, 5, 8, 9. 3, 4, 5, 8, 9. 그리고 브레이크 할게요. 3, 4, 5, 8, 9. 알겠습니까? 자, 3번.
도훈아, 3번 해봐봐. 형, 여기 뭐 있어, 여기? Ever been? 어, 빈트 트럭이, 오케이. 그 다음 4번. 하나 더 해봐봐. 하나 더. 그렇지. 자, 5번을, 은유. 그렇지. 잘했고요. 자, 그럼 8번에. 현수, 어디가 틀렸어? 해보고 왜? 그렇지. 해설 바꿔줘야지. 3인칭 단수죠. 오케이. 자, 세연아, 9번. 센스 뭘로 바꿔? 뭘로? 나이스. Alright,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55분에 스타트하도록 할게요. 메이드 웹 형태 똑같아요. 발음만 달라지는 거야. 마스터 위킨드는 선수예요. Sorry? 뭐라고? 그 마스터 위킨드 앞에 선수예요. 몰라요. 일단 안 쓰세요. 이제 풀려서 뭐가? 해부의 PP가 뭐야? 해부. 야, 너네 과거 분사를 모르는 건 심각한 거야. 동사. 동사 불규칙 변화하는, 아니,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한 번. 한번 바로 욕을 내서 울어서 이제 다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겠다, 혹시. 자, 보겠습니다. 1번. 케빈은 어제부터 그 책을 읽어왔다. 자, 이거를, 현수. 해봐. 케빈 has a read. 케빈 has a read? Kevin has a red. Has a red? Has a red. 그래. Kevin has red. 어가 왜 들어가 자꾸? 어, 안 봐요. 했어. Kevin has read the book. The book. Since yesterday. Was yesterday. Okay. 다음 3번. 닉은 지난주 일요일에 낚시하러 갔었다. 자, 이거를 은유. 닉은 지난주 일요일에 낚시하러 갔었다. 이 문장을 잘 봐봐. 낚시하러 갔었다.
낚시하러 갔었다. 이거 지금 해석이 현재하고 관련이 있어? 지난주 일요일부터라고 했어.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했어. 정확한 시점이야. 그러면 기간이야. 이게 기간이야? 지난 여름방학에 나는 정확한 시점이죠. 현재 완료를 정확한 시점으로 맞출 수 있다 그랬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특정한 시점하고 맞출 수 있는 시제가 무슨 시제라고 그랬어? 언니 왜 그래 진짜. 특정한 시점, 예를 들면 yesterday라든지 2 hours ago라든지 이게 특정한 시점이잖아. 이런 특정한 시제하고 같이, 시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제가 뭐야? 머릿속에서 예문을 떠올려봐봐. yesterday하고 쓸 수 있는 시제가 뭐야? yesterday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제, 동사의 시제. 어제. 어제가 뭐야? 그러니까 어제가 현재야? 미래야? 그럼 과거잖아. 그럼 yesterday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제가 뭐야? 과거잖아. 이거 과거래네. 그 무슨 시제야? 그럼 과거 시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니. 과거 시제라며. 과거 시제. 이거 과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갔었다니까. 주어진 동사가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갔었다니까. 그래, 멘트. 그 다음. 됐죠? 신스가 왜 들어가? 신스는 뭐랑 같이 쓴다고 그랬어? 신스 뭐랑 같이 쓴다고 그랬어? 신스랑 같이 쓰는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 현재? 신스랑 같이 쓰임.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잘 떠올려봐. 현수, 조금 도와줄까? 신스랑 같이 쓸 수 있는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 현재 완료. 뭐뭐 때부터잖아. 뭐뭐 이래로 뭐뭐 때부터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스는 현재 완료로 같이 쓸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우리는 동사 시제 뭘로 잡았어? 그러면 이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잖아. 현재 완료가 있잖아. 근데 신스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라스트? 일요일인데 세로데이? 그랬었는데. Nick went fishing last Sunday. 이해됐어? 자, 4번. 돈이. 하지 못했어요. 조금 못했어요. 로라. 쓰임 귀찮으니까 로라. 헬스. 가지고 있다가 영어로 뭐야? 가지고 있다가 영어로 뭐야? 니 입으로 해보라고 그랬네. 해보잖아. 해보의 과거 형태 뭐야? 해들. 과거 분사는. 헤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Laura has had her refrigerator 쓰고 for 거치 10 years. 됐어? 잘했네. 응. 잘했어. Laura has had her refrigerator for 10 years. Right. 잘했어요. 내가 과거분사를 시험을 따로 봐야겠다. 안 되겠네, 이거. 일단, 추가 숙제를 오늘 하나 내줘야 되겠어요. 추가 숙제를 뭘 낼 거냐면요.
과거 분사 불규칙 30개 조사오기로 숫자를 추가로 넣을 겁니다. 조사요? 응? 조사. 써오는 거야. 써와야지. 응, 반드시 써와야 돼. 원형 쓰고 그 원형에 대한 불규칙 과거 분사 써보시고. 아시겠어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 세트를 다 써오시라고요. 그거 가지고 불충분해. 거기 있는 거 사용해도 좋아. 난 30개를 채우라고 그랬어. 아시겠어요? 그렇지. 30개 너무 과한가? 20개만 해. 20개만 채워주세요. 이게 또 포함해도 돼요? 어, 그거 포함하셔도 돼요. 어, 카페 같이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고요. 각자 써온 걸 기반으로 선생님이 내 다음 시간에 미래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 볼 거야. 간략하게. 너네 지금 이 문제 풀면서 현재 완료를 지금 과거 분사를 못 써가지고 영작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네 학년을 생각해. 어? 학년을. 이렇게 있구나. 아, 이미 저장해놓은 거 있었어? 아, 프린트가 있어? 스고이! 공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탐나는구나. 공부를 했었어야지, 그럼. 모르잖아, 지금! 뭘 할 수 있어, 모르는데, 지금. 선생님, 해부의 과거분사가 모자라는데. 까먹은 거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까먹은 게 따로 있지. 야, 그 요즘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현재 완료 용법. 드디어 나왔네요. 자, 봐봐. 포인트는 뭐죠? 이 완료라는 게 뭐예요, 완료? 말 그대로 의미야. 여기 나오는 게 뭐야? 행동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됐어? 지금 막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하나 추가합시다. 미니, 미리. 이미 미리 거쳐 언제? 지금 막 완료되거나 또는 이미 미리 완료되었으면 안 된다. 지금 막과 이미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다른 건데도 구분을 해줘야죠. 자, 봅시다. He has just repaired the wreck. 자, just가 뜻이 뭐죠? just가 뜻이 뭐예요? 막이란 뜻이야, 막. 막. 지금 막 할 때 막. 그래서 he has just repaired the ramp.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막 램프를 수리했다. 다시 말해서 수리가 지금 막 끝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어. 자,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book. 뭐가 들어갔어요? already.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 완료가 돼 있다. 이미 다 끝나 있다. 자, 여기 yet.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직.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동작의 완료, 행동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just, already, yet. 이 3종 셋은 정말 자주 써요. 얘네가 쓰인다는 의미가 어거 자체가 뭐예요? just, 지금 막 방금, already, 이미, 미리, yet, 아직. 다 어감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죠. 어쨌든 얘네들은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들이라는 거예요.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들. 알겠죠? 그래서 얘네 3종 셋이 나오게 되면은 이 용법은 완료를 쓰였다고 봐도 무방해요. 알겠죠? 포인트는 얘네가 같이 쓰였을 때 뭐다? 완료로 쓰인 것을 나타낸다. 여기다가 같이 적어줄게요. just나 already, yes, 완료를 나타내게 묻습니다. 좀 더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just와 already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have pp 사이에 들어가 있죠? 있지 않도록 해. have just pp. have already pp. 라고 부사의 위치를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예문들은 그냥 패스할게요. 밑에 있는 예문들은 패스하고, 자, 경험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경험.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아까 말했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 경험으로 쓰일 때. 보통, 감각이나 지각동사랑 쓰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였지? 감각 지각동사라고 또 어떤 경우? 그렇지. EM 같은 거, 유행에도 들어간다든지. 또는, 하나 더 추가. 감각 지각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지? Ever, never. 그리고 EEN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경험 뭐뭐 해본 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Ever, never. Once가 뭐길래? 한 번. 한번 해본 적입니다. 두 번 해본 적입니다. 그치? Many times. 여러 번 해본 적입니다. Before. 전에 해본 적입니다. 오케이? 종종 한 적이 있다. 지금 오픈이 나왔다는 거는 뭐죠? 이 오픈, 뭐뭐 자주란 뜻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위에는 빈도부사라고 부르잖아. 횟수를 나타내는 거. 지금 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횟수하고 연관이 돼 있죠. 얘네들은. 지금 이 친구들은 횟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횟수하고 연관이 되는 빈도부사라고. 즉, 횟수와 관련된 부사들. 또는 ever, never. before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뭘로 쓰인다? 보통은 경험으로 쓰게 된다. She has played soccer before. 자, 여기서 played.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뭐가 들어갔어? before가 들어갔을 때는 전에 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 been, en 들어가는 거. 두 번이나 하와이에 가본 적이 있어. 뭐 두 번 가본 적이 있어. 마찬가지로 ever, never에서 ever, never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무조건 has와 pp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위치 주의하시고. 그거 말고는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건 없어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들 고개를 드시고요. 간단하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가 완료의 용법으로 쓰일 때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 세 개가 뭐였어요? Just, already, yet.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엔 좀 난이도 올라가죠? 현재 완료가 경험이 의미를 가질 때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경험으로 쓰일 때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들 뭐가 있었어요? Before, ever, never, 횟수가 되는 거. once, twice, many times, 이런 거. okay, nice, 좋아, 잘했어. 자, never나 ever가 들어가는 위치는? 횟수와 pp 사이. just already도? 그렇지, 횟수와 pp 사이. okay, 잘 기억합니다. 좋았어.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번, 5번, 8번, 9번.
자, 다 했습니까? 네. 자, 4번. 도훈아, 4번 해봐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은유.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은이 8번 뭐가 잘못됐어? 목소리 크게 doesn't 어떻게 바꿔줘야 돼? Mary 뭐야? Has but has never gone to the shopping mall. 어, 나이스 잘했어요. 자, 9번 현수. But doesn't 해수로 바꾸고 뒤에 have는 없애야 되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33페이지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숙제가 33이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과거 분사 위치. 아, 그냥 30개만 할래. 30개. 아, 바꿀래. 30개 찾아서 적는 거. 30개. 30개. 아, 여기 좋지 못해요. 적을 수 있어. 뭐 좀 해. 아, 못 쓰는 거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숙제입니다. 고생들 했어요. 아.